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주제는 소통은 번지르르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 글입니다. 서로 불통이라며 소통되지 않는 부부, 인척, 친구, 정치인들을 보면 고인이 된 친구가 떠오릅니다. 친구는 음성 한센병 환우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을 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눌 때 퍽 어색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2, 3년이 지나도록 여전했습니다. 한 번은 외모가 좀 심한 분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찐 계란을 접시에 담아내며 집에 오셨는데 대접할 것이 별로 없어 이거라도 드리니 드세요. 라며 계란을 아내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일 후 동네 한센병우들과 가까이 지내며 몇 년간 친화적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한복판 하와이 군도에 외딴 모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150년 전에는 저주의 섬이라 불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섬입니다. 그곳엔 양성 한센병우들이 썩고 문드러진 몸을 끌고 살다가 죽으면 돼지와 들깨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저주의 섬에 33세 젊은 나이에 다미안이 들어갔습니다. 한센 환우들은 이런 다미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미안은 환우들에게 사랑을 호소했으나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미안은 환우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먹고 안아주고 마을길도 내주고 농사일과 예능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환우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속엔 여전히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다미안이 섬에 온 지 11년이 되던 어느 날 끓는 물이 다리에 쏟아지는 사고가 나 물집이 생겼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강론하며 우리 나환자들은 라고 첫마디를 할 때 지난주일 강론 때와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우들은 자기들과 같이 된 다미안을 본 후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몰로카이 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환우들은 다미안을 찾아와 삶의 고충과 애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은 번지르르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숨기는 동화된 삶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요. 안녕히 계십시오.